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경기도에 합류하는 전해철. 전해철이 문재인의 오른팔 왼팔하는죠. 김경수랑 전해철이 좌청룡 500커예요. 문재인 지킴이 최고봉이 전해철 김경수인데, 전해철이 경기도에 합류해서 김동연하고 원팀이 되기로 했고, 또 김동연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적통으로 부상되고 있대요. 무슨 백두혈통이냐, 적통 이런 걸 좋아하네. 전해철을 경기도의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했어요. 김동연이. 김동연 제가 예전부터 깠잖아요. 김동연의 실체에 대해서. 얘는 진짜 박쥐 같은 거 내각제 개헌 세력이고, 이재명 파리에서 경기도지사 난로도 했지만 아무 업적도 없었고, 지금도 이재명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김대중 정신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김대중하고 대단한 접점이 있다고. 그 접점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김대중한테 시계를 받았대요. 실사구시라는 시계에 김동연 SNS에 올린 거예요. 당근마켓 가면 역대 대통령들 시계 다 살 수 있어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친문의 핵심, 얘는 얼굴만 코봉이 얼굴이지 그냥 문재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재인2, 문재인3 김경수, 얘가 김동연하고 한패가 됐고. 근데 전혀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전해철이 인기가 있어요? 전해철은 양문석한테도 지역구에서 처발린 아닙니까? 양문석한테도 졌는데 제일 나쁘네요. 이재명 죽이기 나서서 했던 아닙니까? 해경공 김씨 사태를 처음부터 밀어붙이던 해요. 가짜 정보들 가지고. 친문 세력들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재명 죽이기로 해왔어요. 전해철이 해경공 김씨 건으로 이재명 괴롭혔고, 김어준 친문 최대 스피커죠. 대형 스피커 김어준도 김부선 사태를 최초로 뉴스 공장에서 밝혀서 이재명 괴롭히기를 했었죠. 얘가 설친다고 누가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할까요? 도정자문위원회 쓸데없는 자리죠. 저게 무슨 대단한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 할 일도 없는, 말이 멋있지 도정자문위원회는 그냥 직함만 달아놓고 아우 해철아 일로 와서 나랑 같이 어떻게든 세력을 규합하자 이런 건데, 전해철의 합류로 김동연 지사는 그간 꾸려온 친노 친문 빅텐트 막스그라 드시고 아침에 텐트나 치죠. 이 할아버지들이 무슨 짓거리를 이렇게 하고 있나. 왜 친노 파리를 하지. 노무현의 죽음에 꺼림칙한 부분들이 많은데 친문 수박들이죠. 수박 텐트죠 얘들. 요 퍼즐을 거의 맞춰가고 있대요. 김동연 지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남수 현 경기도 정무수석을 임기 초부터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중용했고, 경기도 기후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지네들끼리 해먹자 파티네요. 친문 수박들 어떻게든 자리 없는 애들 경기도에 다 꽂아줬네. 또 신봉훈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도 정책수석으로 임명하고, 무슨 퇴물들, 갈 곳 없는 친문 수박들 그냥 한 자리씩 주고 세금을 축내고 있네요. 아유, 김동연을 찍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국힘 경기도지사를 또 만들 수는 없었고. 그래서 진영 대립이라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 뽑아줄 수밖에 없으니까. 김동연은 제가 계속 견제하고 비판해 왔었는데, 정청래 같은, 고민정 같은 이런 친문 수박들도 이번 총선 때 찍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영 대립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국힘 애들 악마는 맞는데 국힘보단 낫지 않냐 이런 논리로 온갖 쓰레기 짓하고 이재명 죽이게 했던들도 무조건 뽑아줄 수밖에 없는 이 정치판은 바꿔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일 잘하고 공약 이행 좋고 정책으로 승부하고 개파 만들어서 조폭들처럼 지네 파벌 만들고 일 하나도 안 하는, 국회에서 법안 발의도 안 하는, 공약 이행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을 그냥 줄 서기만 잘하면 4선 5선 의원까지 되는 이 정치판을 좀 바꿔보자고. 이재명의 개파도 안 만들고 일 잘하고 이런 사람들만 총선 때 시스템 공천을 돌린 거예요. 경기도 인사 중에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이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또 강권찬 기회경기수석, 기회경기수석은 뭔지 모르겠네. 경기도 세금을 치면 수박들이 갉아먹고 있네요. 산업통상비서관으로 재직한 강성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 아 요런 기관 같은 것도 다 없애야 돼요. 이거 낙하산 인사를 그냥 꿀빠는 자리들 아닙니까. 경제보호자관이었던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뭘 연구하는 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선임 행정관을 지낸 안정권 비서실장을 비롯해 또 최근 합류한 강민석 대변인, 전 청와대 대변인. 완전 미니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놨구만 김동연이 경기도에다가. 경기도에 문재인 임시정부를 만들어놨어요. 지네들이 무슨 상해 임시정부처럼 친문 쓰레기들을 여기다가 다 자리 한 자리씩 주고 월급 받아처먹게 하고 친문 캠프 다시 만들게 하고 있는데, 비명계로 낙인 찍힌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보소. 완전 일본이 하는 거네. 이재명 죽이기 했던 가해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어요. 비명계로 낙인 찍힌 친노 친문 인사들을 적극 영입함으로써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항마로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대요. 아니에요, 온갖 퇴물들, 인기 하나도 없는들 요직을 앉혀놓고 무슨 반명 캠프라고 만들어 나왔자 없는 인기가 생기겠습니까? 김동연이다 전해철이다 쓰레기들 모아놓고. 이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고물상이네 고물상. 이 고물상에서 부품들로 차를 만들어서 람보르기니 이재명한테 드래그레이스로 비비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물상 부품들로 조립해서 고물차로. 이게 시동이나 걸리겠냐고요. 신문 고물상을 경기도에 차려놓은 거예요 김동연이. 인재 영입 외에도 김동연 지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게 먹힐 거라고 보니 지금 민주당 지지자도 굉장히 똑똑해졌어. 동연아 너 그래도 서울대에서 석사하고 말이야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온 엘리트가 지금 정치판이 눈에 안 보이니? 지지자들의 분위기가 안 보여? 김대중 파리, 노무현 파리, 문재 파리 하면은 얘네들 인기 생길 거라고 보는 거야? 김동연도 맛이 갔구만. 그래서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에 SNS에 평생 대한민국 미래를 고인했던 대통령, 그의 가치와 철학은 비전 2030이 됐고 사람 사는 세상의 기틀을 세웠다.
있다. 뜨거웠던 대한민국 대통령, 오늘 그분을 기억한다. 자신아, 까잡시. 어떻게 이렇게 노무현 파리를 노골적으로 부끄럼도 없이 할까. 노무현 죽이기에 똘똘 뭉쳤던 친구들이요. 이보다 앞선 3월에는 양산에서 문재인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으로부터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를 듣고 문재인 만나, 문재인 파리해, 또 노무현 파리해, 또 김대중 실사구시라고 써있는 시계를 받았다고 김대중 파리해. 김동현은 쌍꺼풀이 있어서 수술하긴 좀 그렇고 부엉이 눈가림께 전해철이 쌍꺼풀 수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확실하게 나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대중 파리를 한다. 아니 김대중 정신을 지가 파리할 만한 일을 뭘 했다고. 김동현은 눈깔 자체가 쌍꺼풀이 두꺼워서 여기서 쌍꺼풀 하면 눈알 튀어나오죠. 쌍수해. 김동현은 참 경기도지사로서 일을 못해요. 이재명 죽이게 하고 또 이재명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유산들을 다 삭제시키는 일이나 하고 있고 또 8월 25일 기사인데 경기도지사배 철인 3종 경기 참가자가 숨졌대요. 경기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운 날씨에 굳이 이런 빡신 스포츠 경기를 개최를 합니까? 경기도지사 김동현 씨 도민을 살인한 거와 징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 날씨에 철인 3종 경기를 열어요? 한 9월달쯤 하든가. 이재명의 청년 기본소득도 뭐 기회소득으로 바꾸겠다. 문화인들 예술인들을 위한 기본소득도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바꾸겠다. 그냥 이재명 흔적 지우기 작업만 했던 작년에는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에 김동현이 아유 김혜경 씨가 최대 100건 경기도 법카 사적 사용 의심돼서 수사 의뢰했어요. 아니 이거를 같은 민주당으로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 몸을 갈아 넣어서 이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지원 유세를 그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이재명 파리로 날로 아무 업적도 없이 날로 경기도지사였으면 고마운 마음이라도 있어야죠. 의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근데 이재명 대표의 사모님 김혜경 법카를 수사 의뢰한 배신자 배임 횡령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대요. 김혜경 법카 질문에 최대 100건 사적 사용이 의심됩니다. 이미 수사 의뢰했어요. 정치판에서 특히 문재인 쪽 똥 묻은 애들은 진짜 위험한 드글드글입니다. 악마만 있어요.